좀 삼아내 oh, oh, oh. 살도 좀 붙었고 oh, oh. 기라도 들어 매일 10시부터 12시 오늘 널 초대할게 여기 내 기라에 지친 하루도 기분이 참 속이 들려 뻥 데이식스의 키스 라디오 각기 아이돌 데뷔라는 핫한 공추 이슈를 전하기 위해 지치지 않는 체력의 공추 진신남 0K가 축하 레이스를 시작하는 초대석 공추 초대석 여러분 지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당연합니다 제가 하늘에서 빛나고 있던 별들을 따다가 여기 앉혀놨거든요 데뷔 3일차 우리의 마음을 타겟으로 떠오른 17개의 별 2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분입니다. 이야.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한 분씩 이름에 수식어도 붙여가지고 개인 인사를 부탁드릴 건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이분의 빨간 머리 담당을 맡고 있고 안무 리더를 맡고 있는 박한민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분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오늘 안경을 끼고 돌아온 지윤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분의 올라운더 리더 케이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2분에서 말티즈를 맡고 있는 문정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안녕하세요 2분에서 메인 보컬 맡고 있는 유승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2분에서 귀여운 막내를 맡고 있는 박주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2분에서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다영님께서 수학 공부하다가 2분 나오는 거 알고 바로 라디오 듣기 라고 보내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보고 싶은 것들 뭐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음원 스트리밍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하 시간입니다. 와 이분의 데뷔 축하드려요. 와 3일 지났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실감이 좀 나시나요? 어때요 기분이? 아직까지도 사실 꿈만 같고 네. 이렇게 음악 방송을 하고 여러 촬영들을 다녀도 네. 잘 실감이 아직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일 뭔가 오래 그러니까 팀으로서 얼마나 정도 준비를 하신 건가요? 팀으로서는 얼마나 했죠? 한 달 정도 됐고 네. 정말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정말 잠 못 자고 정말 네. 진짜 열심히 또 연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셨는데 네. 자, 첫 음악 방송을 마치고 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한 만큼 잘 하신 것 같나요? 어떠신가요? 세트도 되게 이쁘게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끼리 무대 올라갔을 때 네. 올라가자마자 되게 신나가지고 네. 그냥 편서 있는 에너지만큼 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준비한 만큼 했다가 사실 저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이 빨간 불 잘 찾으셨나요? 뭔 얘기인지 다들 아시죠? 빨간 불 예, 빨간 불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카메라가 찍고 있는 순간 이제 빨간 불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걸 이제 시선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네. 특히 나는 조금 빨간 불 찾기 어려웠다 하시는 분, 와 어떠셨나요? 저는 좀 어려웠던 게 예. 일단 많이 안 해봤기. 보니까 네네네. 제가 빨간 불을 찾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빨간 불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 어디에 봐야겠지? 약간 모르겠었던 그런. 네. 그러면서 또 당황한 티가 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로 나 지금 처음 해보는데 생각보다 빨간 불 찾기 쉬웠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네. 오케이. 생각보다는. 그러면 그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네. 앞이 진짜 깜깜하잖아요. 아, 네, 그쵸. 그렇죠. 빨간색만 찾으면 돼요. 빨간색. 아, 근데 이제 솔직히 본인은 그 빨간색만 찾으면 되는 건데 다른 네. 멤버들은 빨간색 찾으면 이제 그 빨간 머리 때문에 이게 보이면 좀 헷갈리긴 하죠. 예. 네. 많이 헷갈리긴 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데키라 가족분들을 위해 팀 이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예. 네. 누가 해주실 거죠? 아,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 이븐이라는 이름은요, 이브닝 뉴이스트 에뚜알이라는 단어들을 줄인 말인데요. 어, 네. 밤하늘에 새로 떠오르는 별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아~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저희가 가장 빛나서 모두를 네. 집중시키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뜻이 너무 예쁘네요. 이브닝스 뉴이스트 에뚜알. 네. 아, 에뚜알이 별인가요? 네. 아, 진짜 너무 예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따끈따끈한 데뷔 앨범 네. 이 앨범 소개 담당은 또 있으신지? 저입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박한민입니다. 네. 네, 저희 첫 데뷔 앨범이자 미니 앨범인 이제 타겟미는요, 저희가 대중들이 원하는 타겟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대중들의 타겟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너무 네. 좋습니다. 완벽했어요. 120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타이틀곡 설명 담당이 있으신지? 네, 유승원입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네, 저희 타이틀곡 트러블은 베이스 뮤직 기반의 볼티모어 클럽 장르의 곡으로 세상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매력적인 악동의 모습을 거칠게 표현한 곡입니다. 야! 완벽합니다. 이브닝님께서 데뷔곡은 평생에 딱 하나잖아요. 이거 맞는 네. 말입니다. 아, 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멤버들의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오, 어떠셨나요? 사실 그 처음 들었을 때는 네. K-POP 장르에선 좀 접하기 쉽지 않은 장르이다 네. 보니까 좀 생소하긴 했는데 네.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중독적인 게 좀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아, 근데 확실히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또 다른 분은 나는 이런 그 이제 곡이 오기 전에 네. 어떤 느낌으로 데뷔를 할까 막 상상을 해보잖아요. 네. 네. 좀 청량한 컨셉으로 나올 것 같다고 상상하셨던 분이 있을까요? 청량. 예. 청량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 그룹은 청량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받고 나서 사실은 청량은 아니죠. 네. 네. 그렇지만 또 파워풀하고 네. 다양한 매력들이 있는데 네. 예, 받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는지? 처음엔 저도 네. 많이 생소하기도 했는데 네. 이게 점점 듣다 보니까 매력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빠져들게 네.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약간 홀리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청량은 미래에 또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네. 자, 그리고 우지원님께서 근데 혹시 웅변 수업을 따로 들으신 건가요? 아. 말들을 왜 이렇게 잘해요? 아. 네. 아니 뭐 말씀들을 마치 그 지금 뭐 대본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대본을 읽는 게 아닌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십니다. 뭐라고님께서 설명이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분은 평소에 뭐라고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네, 한 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728님께서 노래 BPM이 빨라서 아무리 쉬운 춤이라도 추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포인트 안무만 따라 추렵니다. 이분이들이 어려워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포인트 안무 설명은 또 누가 해주실 수 있을지? 바로 한빈이 형께서 해주셨네요. 네. 안무 담당을 맡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화면 보고 제가 예. 일단 저희 후렴 안무인데요. 네. 손을 네. 쥐었다 피면서 가슴도 팝을 주는 거예요. 네. 뚱땅 뚱땅 해서 한번 넘겨주고 드럼을 세 번 치면 됩니다. 드럼을 뚱뚱뚱 뚱뚱뚱 네, 그 다음에 뻗어서 쉬어서. 팔이랑 다리랑 같이 세 번 롤을 해주면 되는데 네. 이건 제가 한번 예. 네, 보이나요? 예, 네.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원, 투, 쓰리, 앤 포! 힘 봐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근육도 이야 너무 쉽다. 힘이 그냥 너무 쉬워. 그걸 맞았으면 아플 뻔했어요. 네. 자, 혹시 이 포인트 안무에 이름이 있을지? 아, 그건 우리 정현이가. 네. 있나요?
네, 제 포인트 안무는 사실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었는데 아, 예. 저희끼리 이제 제일 중요한 안무가 예. 요 안무다 보니까 예. 이게 약간 잼잼처럼 보이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약간 잼잼. 좀 귀엽게 예. 잼잼 안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 잼잼 안무. 네. 근데 가슴 팝은 막 세게 하고 있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타이틀곡 Trouble 어떤 노래인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아, 이분들이 지금 바로 그냥 들어보는 게 아니라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라디오에서는 첫 라이브인가요? 네, 맞습니다. 소리 질러! 자, 화이팅 해주시고요. 일곱 분은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첫 라디오 라이브 얼마나 긴장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들 지금 이 에너지와 이 텐션으로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지원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어차피 나 못 따라 출 건데 나 왜 일어났지? 라고 하셨는데 아유 우지원님 그 뭐냐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따라 추다 보면은 몸이 더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몸이 굳었던 몸도 다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혹시 저의 그루브백 보셨나요? 예, 그런 식으로 몸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모르는 겁니다. 자, 윤하은님께서 귀여운 이름에 그렇지 못함 춤이라고 하셨고요. 김시윤님께서는 이분이들 라이브라니 가슴이 뜁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어느덧 라이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이분의 트러블. Yo, it's crazy. Like, ain't nobody wanna come with a new thing. But I just might. Look, yo, okay. 저는 회식하지 못해 It's no chain You must come in 용감해 꺾을수록 빛나도 인간이 눈 내비 없어 다 잊어 everyday 만족할 줄 몰라 난 누구든 원하는 play 즐기면 더 올라가 의심 따윈 없이 Go 의심 의심 come with me Yo we don't stop at all time 매 순간이 start Trouble 움직여 We be the one and the leader 저 미래의 몸을 던져
집은 것처럼 I'm a little bird of a more 그리 놀라 oh, 예상할 수 없는 way you feel like oh 향했는 어디든 빨려들어가 점점 속도를 더 높여 make it trouble 감사합니다 2분의 트러블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와, 김지윤님께서 맞는 말씀 해주셨네요. 아, 진짜 벽이 느껴진다. 얘들아, 완벽. 완벽?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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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어, 근데 진짜, 라이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안 드리면은 라이브라고 모르실 정도로 완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이 그 뮤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있는데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그 불타는 자전거 있잖아요. 네. 뭔지 아시죠? 네. 그거 혹시 본인들 타 보셨는지? 아, 불타는 자전거는 저희가 못 타봤고 네. 그냥 자전거만. 네. 그냥 그 불 타기 전에 그냥 네. 그 자전거를 네. 타셨어요. 네. 안전하게 네. 촬영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이, 묘기도 되는 자전거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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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면서 점프 해보신 분 있으신지 배. 자, 한 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촬영장에 있으면은 제가... 시도는 이제 지우가 하셨어요. 네. 도전은 해봤지만 네. 쉽지 않았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잘 촬영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저 그거 보면서 이제 그냥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화영님께서 이분 키스 더 라디오 찢어버렸다라고 하셨는데요. 붙이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박주영님께서 자 앨범 잘 들었습니다. 이제 라이브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못 믿을 것 같다니까요. 네, 라이브였어요 주영님. 그리고 이제 이은지님께서 어머어머 이것이 바로 130bpm의 위력인가 봐요. 노래 시작부터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스펙터클한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성현이님께서 첫 라이브 맞아요? 떨리시는 거 맞아요? 신인 맞으세요? 여기 라이브 맛집이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분들 처음이었고요. 지금 3일 되셨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방송을 기회로 이분에게 대놓고 사심 채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키라 사심 충전서 빠밤. 팬분들께서 궁금한 것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들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대신 최대한 열심히 질문하고 요청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썬더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트러보 후렴구 빰빰빰빰 나오기 직전에 동굴 목소리로 나오는 트러보 이 파트 도대체 누구 목소리인가요? 저음에 미치는 1인으로서 이 파트의 주인공을 꼭 잡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누구신가요? 1절은 네. 제가 하고 있고요. 2절은 이제 정현이 친구가 하고 있어요. 이정현이 하고 있어요. 네. 아, 네. 이정현 씨랑 네. 이제 한빈 씨가 네. 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혹시 라이브로 한번 네. 네 Let's 한번. go. 네. 일단은 정현이랑 첫 번째 걸 내가 네. 하고 네. 맞아요. 두 번째 걸 내가 하고 푸셨고요. 네. 네. 많이 동굴로 가야 되거든요. 오오 트러블. 오. 그리고 물 마시셨어요. 두 번째 동굴 갑니다. 자. 트러블. 오. 그 좋습니다. 이렇게 동굴 두 번 다녀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 파트를 제외하고 아니면 그 이 파트 솔직히 내가 하고 싶었다. 오케이. 정현 씨. 경쟁자가 하고 싶었어. Let's go. 트러블. 오. 누구라는데? 한 동굴 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 제외하고 이번 앨범의 최애 파트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뭐 본인 파트가 제일 좋다 또 좋아요. 예. 그러면은 윤서님의 최애 네. 파트는 어딘가요? 그 이번 앨범에서라고 하면은 저는 네. 이제 수록곡 중에 주크박스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에 이제 지후 가 2절에 네. 랩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오, 예. 그 파트 가사도 굉장히 좋아하고 오, 네. 그런 플로우라던가 리듬도 되게 좋아해서 네. 이번 앨범 중에서는 아마 그 파트가 이제 제 최애 파트가 아닐까 이야. 싶습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우 씨는요? 저는 예. 그 파트인가요? 그 파트 뒤에 있는 아 뒤에 있는 파트 바로 뒤에 네. 이정현 형의 네. 랩 파트가 네. 마음에 듭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케이타 씨는요? 저는 그 타이틀곡의 지우 파트인데요. 네. What you want me to say? 아~ 짧지만 진짜 강해요. 진짜. 짧고 굵은 파트.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우 씨 파트가 인기가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승환 씨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Even More라는 곡에서 네. 그 작사에 참여한 그 두 친구의 네. 가사 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도 계절이 돌아와도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윤서 파트가 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러브12님께서 케이타가 데이식스 선배님 노래 부르는 거 듣고 감미로워서 고막 녹을 뻔 그래서 말인데 오늘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나요? 영디가 듀엣 해주신다면 저항 없이 양쪽 고막 그냥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듀엣 나도 바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노래였는지 저 예뻤어 영광입니다 혹시 그 곡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 가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지고 네. 한번 팬분들 앞에서 불러봤었어요. 아유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물 마시실래요? 네. 예. 우리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네. 이 커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약간 케이타 형이 노래 부른 스타일이 진짜 약간 힙합적이기도 하고 R&B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네네네. 진짜 원곡과는 좀 다른 느낌이 좀 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오 영광입니다. 먼저 시작해 주시면은 네. 예, 그 먼저 시작해 주시면은 제가 뒤따라서 부를게요. 근데 와. 그 전에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 다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떠오른 건강이란 태양 펼쳐진 생명이란 해안 그 속을 향해 하는 이양약품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이재훈입니다. 저는 제 몸에 딱 맞는 금성 침대에 안착했어요. 내 몸에 착 공간에 착 생활에 착 금성 침대에 안착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 침대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데이터 고플 땐 와이파이 도시락 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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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 참 맛있어요 땅스 부대찌개 3인분 9,900원 땅스 부대찌개 맛있게 끓여요 포장 전문 배달 가능 땅스 부대찌개 이 땅 위에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전자담배라고 덜 피울 줄 알았는데 이젠 눈 뜨자마자 한 대 충 싣고 출근길에 한 대 회의실에서 몰래 한 대 책 없으면 연초까지 빌려 한 대 채 몇을 피운 거지?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 흡연 이제 끊어내세요 금연 상담은 1544-9030 보건복지부 올해 선물은 또 뭘 해드릴까 고민되시죠? 요맘때면 더 애틋하게 생각나는 부모님께 관절앤크릴오일 어떨까요? 관절앤크릴오일 크릴오일 단일원료 기준 관절기능성 식약처 인정 관절앤 역시 프롬바이오죠 구입문의 1588-8474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매원 프롬바이오 제조원 노바렉스 KISS 더 라디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영디 영케이고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들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이분입니다 오케이 나도 갑자기 가능하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물 좀 마시고 준비되셨나요? 네. 물 많이 드셨네요 거의 다 드셨네요
넘어가시죠. 자, 먼저 가볼게요. 네. 3, 4.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그 모든 게 내게 예뻐서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사랑해요 너무 잘하신다 진짜 아 그 힙합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 뭔지 알겠네요 네. 네. 완전 그 밴딩이랑 네. 쫙쫙 끌어주는 게 제가 원래 래퍼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느낌 받아가지고 아, 살짝 불러보려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영님께서 잠시만요 데이식스 팬 거기 한 명 더 있거든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팬들에게 데이식스 노래 추천하고 커버까지 했던 박한빈은 지금 고개를 들어 숨겨왔던 마음을 고백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제가 평소에 아, 놀랍다. 노래 부르시는 거 들려주시는 줄 알고. 아, 뭐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셨길래? 어,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게 이제 예. 파도가 끝나는 곡까지. 아, 이븐 오브 데이의 곡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서 좀 많이 위로 받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08 아, 뭐 이렇게 막 자주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0819 님께서는 박지우 군이 데이식스의 스윗하우스를 추천한 곡이 맞아요. 진짜 제 최애곡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 진짜 영광입니다. 저 마이데이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이분의 로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11시에 다시 만나요. Let's go. 안녕. 지금 이 시간을 즐겨 특이점이 연유 generation 거린거리와 멈춘 말투 하나까지 yeah, 새로운 열을 때 몇 번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지금 길을 잃었던 생각이 들었다면 걱정하지 말고 날 따라와 I'll navigate you 너의 모든 순간의 주인공이 되는 You're right 그 작은 잎이 점점 꺼져서 피되는 미래에 뒤어들어가 뒤가 뒤돌아 마지막 keep going 같은 과정에 날 던져 never mind Step right this way I'm gonna tell you straight up 내 앞으로 모여 take me Make a way make a way hey. 더 완벽한 너를 깨워 고민하지 마 it's now yeah Let's do it 지금 이 샷에 꼬마를 너를 끌어줄 로마를 미소는 너무 와도 봐도 비열 로마를 Just a moment 내 얘기를 들어봐 앞이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서 나갈 수 있던 열쇠는 결국 모였어 너무 걱정하지마 끝은 결국 빛날 테니까 이미 시작된 chapter 겁내 필요 없어 시간의 파도 속에 네 몸을 맡겨 너의 모든 순간의 주인공이 되는 You're right 내 작은 잎이 점점 커다라서 빛나는 미래 뛰어들어가 Pull the trigger 뒤돌아 붙이면 keep going 같은 과정에 널 던져 Never mind Step right this way I'm gonna tell you straight up 내 앞으로 모여 take me Make a way make a way hey. 더 완벽한 너를 catwalk 고민하지 마 it's now yeah Let's do it
situation. 패키지 박스부터 일회용 용기 제작까지 텍스타.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가슴으로 뛰란 말이야. 미스터라디오에게 세계의 벽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린존의 벽은 높은 걸까요? 더욱더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DJ는 뭐? 자신감! 일단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질러보고 깨져보고.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가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1시에는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영케이고요.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아니 윤영님께서 영디 제발요 오른쪽에 마이데이 박한빈 군이 보이시잖아요. 제발 같이 뛰어 좀 제발요. 옆에 아기 팬 새싹 아이들 한빈이가 행복해 하잖아요 라고 하셨고 3258님께서는 아니 근데 한빈이가 행운을 빌어줘 커버한 적 있잖아요. 영케이 선배님이랑 뛰어 플리즈 라고 그러면 원하시나요? 네. 아 그러면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스를 아 예 어디든 좋습니다. 파이팅. 5, 6, 7 다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5, 6, 7, 8.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정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총 몇 번의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몇 번의 절망과 오.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행운을 빌어줘. 아 근데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밴딩이라든가 이거 찍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음색 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분에게 궁금한 점 하고픈 말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근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의 친구 에몽씨 여기에 이걸 소개하러 와주셨다면서요. 어떤 소개를 위해 와주셨죠? 광고 큐!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대리운전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문서 양식 예스폼, 문서 작성 예스폼, 문서 공유 예스폼, 회사 서식 예스폼, 과장님도 예스폼, 부장님도 예스폼. 대한민국 직장인의 업무 파트너,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대학교 6년 연속 졸업생 2,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4호선에서 만나요. 학생이 행복한 대학 경복대학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UU. UU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커피가 필요한 순간 2023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틴텍스에서 커피, 디저트, 베이커리, F&B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커피로 연결되는 비즈니스 플랫폼 2023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동시개최 한국 라떼아트 챔피언십. 키스터 라디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콩추 초대석 반짝이는 일곱 개의 별 이브니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니 유나은님께서 이거 진짜 궁금한데 투 정현은 멤버들이 정현아 하면 누가 주로 돌아보나요? 아니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기인 걸 알아채나요? 둘 다 잘 돌아보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솔직히 저도 궁금하긴 해요. 어때요? 뭐 어떻게 돼요? 원래는 네. 원래는 저희가 서로를 부르면은 누구를 부르든 간에 둘 다 쳐다봤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계속 맞아요. 당하잖아요 한 명이. 네. 이제 한 명은 이제 자기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누가 불렀냐에 따라서 네. 한 명 그냥 안 돌아봐요. 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 그럼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봤을 때 좀 그 요즘은 감적으로 아나요? 그 네. 누가 네. 누가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 네. 네. 초반엔 둘 다 돌아보셨는데 아. 이제 형이 붙냐 안 붙냐 이런 걸로 네. 이제 아 맞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정현이 형이랑 저를 부를 때 뭔가 약간 톤이 다를 때도 맞아. 있기도 하고. 아, 네. 뭔가 이게 뭔가 이제는 달라. 느껴져. 뭔가 달라. 아. 그러면 이제 지우 씨께서 막내시죠. 네 맞습니다. 지우 씨께서 먼저 이정현 씨를 불러주세요. 그냥 정현만 써가지고. 정현이 형. 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그치. 문정현 씨를 불러주세요. 정현이 형. 저는 이제 그 끝 처리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 차이가 귀여워. 있긴 있어요. 정현이 형. 그렇다고 합니다. 귀엽네. 자 그리고 5788님께서 짱보컬 승헌이도 노래 한 소절 했어요. 요즘 좋아하는 노래 아무거나 제발 제발이라고 하셨는데 아무거나. 그러면 저 정승환 선배님의 에필로그. 달리고 달렸던 그 여름의 로맨스 무심한 척 너에게 건넸던 내 맘 우산을 펼치며 날 보고 웃는 널 멍하니 또 바라보다 울음이 터질 뻔했어. 와. 일단 저는 오늘 세 분의 노래를 이렇게 그 무반주로 듣게 됐는데 오늘 새삼 또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아 잘하시네요. 피치도 어쩜 그렇게 정확하시고 노래 자체를 굉장히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열심히 살아야지. 아, 손수빈님께서 진짜 노래 잘해라고 하시고 박주영님께서 와 모두 실력이 상당하시네요. 이희준님도 그냥 와에다가 점만 한 100개 정도 붙이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멋진 실력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타이틀곡을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타이틀곡 네. 말고도 다른 곡들도 궁금해져가지고요. 네. 이 소중한 데뷔 앨범 수록곡들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한 곡씩 들으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노래 주세요. 네. 자,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이 곡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웨스트 코스트 힙합을 재해석한 곡으로 아날로그의 굵고 거친 느낌과 디지털의 다채로움을 동시에 담아내 들으시기에 묘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 아 좋습니다. 드림님께서 이분 멤버들은 누구를 보고 가수라는 꿈을 꾸게 되었나요? 왜냐면 그분 있는 쪽으로 감사하다고 좀 절절하게 제가 알려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이 뭐라고요? 롤모델입니다. 예, 롤모델이라는 곡인데요. 일단 그러면 케이타님은 네. 가수를 꿈꾸게 만든 자 누구인가요? 저는 해외에 계시는 네. 저스틴 비버님이. 비버씨. 그쵸. 또 많은 네. 분들의 꿈을 꾸게 했죠. 네. 그러면 문정혜 씨는요? 저는 원어원 선배님. 좋습니다. 그러면 승원 씨는? 저는 허각 선배님 보고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우 씨는요? 지코 선배님 보고. 그러면 이정혜 씨는요? 저는 BTS V 선배님 보고. 이게 바로 나와가지고 네, 이제 네. 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서님은요? 저는 이제 샤이니 선배님들 보고 처음에 꿈을 꾸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한빈님은요? 저도 이제 원어원 선배님 보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딥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이제 드림님께서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들어볼게요. 좋았다. 많이 변함없는 네 상태 메시지인데 하루 종일 확인을 해 셀 수 없이 네 이름을 눌러라 찾아만이 없대 내 후회되는 폰 부디 너에게 보내 짧은 인사도 보내 yeah. I wanna read your text baby look in the mirror.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곡은 서정적이면서도 아주 그루비한 미디엄 템포 R&B 스타일의 곡으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과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음흠. 이제 서로 이제 상대방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네. 설렘을 담은 곡입니다. 과연 제목은 유얼 텍스트입니다. 좋습니다. 리정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노래에선 이분이들의 힘 뺀 나른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 랩 파트가 귀에 대고 사근사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좋던데 ASMR처럼 하는 랩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현씨가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네.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막 이런 식으로 가나요? 예 좋아요. 저 마이크 잘 들어갑니다. 네. 네. 잘 빨려요. 이거 하는 거거든요. 에브리 나잇 너를 염탐하지 나 네. 이런 식으로 원하신 거 맞나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마이크에 대고 그냥 해주시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한 분 더 듣고 네. 싶으니까 윤서님 해주세요. 저도 그럼 정현영 버트를 해보겠습니다. Yeah, yeah. Every night 너를 염탐하지 나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곡 들어볼게요. 나 이런 거 처음 해봤어. 노래는 어떤 곡이죠? 네, 이 노래는요 레트로 펑크팝 장르에서 지칠 때 다 함께 주크박스를 틀고 그 순간만큼은 축제처럼 이렇게 즐기면서 좀 편안하게 보내자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좋습니다.
자, 주크박스라는 곡인데 이제 3003님께서 노래 자체가 윤서, 정연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둘이 딱 작사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둘이 직접 쓴 가사 어딘지 엔브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어디인지 아, 예. 어, 저랑 정연이 형이 1절부터 2절을 다 썼거든요, 이 곡에. 네. 어, 일단 아, 랩 파트는 이제 다 써가지고 알려줄 수가 없나? 뭘 읊어드려야 하나. 네. 1절부터 2절까지는 저희 둘이 다 썼고 이제 마지막 네. 후렴은 해주셨고 작사님이 아, 예, 예.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1절 2절 저희 다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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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뭐 한 줄, 두 줄 뭐 이렇게 그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다 썼대요. 예. 자, 그러면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이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저희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 2분 모어는요 엠브 여러분들을 위한 팬송인데요. 네, 발라드 감성이 드러나는 장르로 몽환적인 신스 사운드와 감성적인 보컬이 드러나는 곡입니다. 아, Even More. 근데 이제 케이타님과 윤서님도 작사에 참여를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어, 몽글님께서 그래서 케이타랑 윤서가 작사에 참여했는데 데뷔 앨범에 이런 팬송이라니 눈물을 흘렸잖아요. 가사 작업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저의 파트인 랩 파트를 작사를 했는데요. 네. 이제 처음 들어가는 데뷔 앨범이다 보니까 그 네. 팬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을 계속 진심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쓰려고 했었고 아~ 저희 이분이라는 이름이 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가사를 써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윤서님은요? 어, 저는 일단 연습생 생활을 할 때부터 네. 어, 나중에 데뷔를 하면 꼭 제가 저희 앨범에 이렇게 네. 작곡이든 작사든 꼭 참여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희 첫 데뷔 앨범에 이렇게 또 팬송에 네. 작사로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꼭 이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분의 첫 앨범에 담긴 노래들을 만나봤고요. 정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력이 너무 좋으시니까 네. 노래들이 더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앨범들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모든 곡이 명곡인 이 앨범 전곡 재생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4839님께서 방금 들은 우리 Even More 가사 중 엔브에게 딱 한 줄만 전할 수 있다면 어떤 가사를 뽑을 건가요? 한 소절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 이거는 누가 어떻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제가 진짜로 뭔가 한, 이 노래에 함축적으로 담은 그 가사가 있는데 노래 끝에 이제 내일 또 만나 아~ 그 가사가 있어요. 네. 그게 진짜 여운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분은 또 한 파트 불러줄 수 있으신지? Even More라는 곡이 어쨌든 저희가 엠브 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말 제대로 담은 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한 파트라기보다는 네. 이제 마지막 후렴에 올 파트가 있는데 네. 그 파트를 추천해드리고 그 싶고 한번 다 같이 불러보면 어떨지. 다 같이요? 네. 너무 좋습니다. 할까? 네. 네.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되지. 네. 해주세요. 아, 네. 언제나 시작해 봄처럼 This is our story. 피어낼 것처럼 This is our journey. 기억해 아파도 우린 계속 staring. 와, 방금 MR까지 나왔으면 그냥 몰랐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아카펠라가 아닌가 생각을 진짜 너무 잘하십니다. 자, 여러분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3일이라고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분들 긴장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고요. 물론 긴장하셨을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전혀 티가 안 나고요. 네. 그 진짜 실력적으로 너무 저희가 지금 그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자, 윤영님께서 이분이 엔브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팬 이름 생겼을 때 다들 기분이 어땠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어, 팬분들의 이름은 저희가 팬분들께 직접 받다 보기도 네. 했고 어, 그리고 저희도 회사랑 계속 상의를 하면서 엄청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딱 제일 눈에 띄는 게 다 거의 통일에서 엠브라는 네. 이름이었고 네. 네. 이분을 꼭 끌어 했을 때 엠브라는 네. 그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네. 서로 마주보고 있다 우리는 아~ 그런 뜻으로 네. 해서 아 전체적으로 의미가 너무 이쁘다. 네. 그럼 이름부터 해가지고 정말 일이에요. 아 너무 이쁩니다. 그럼 다들 사실 바로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네.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 약간 그 달빛이 별들이 이제 그 물에 비치는 듯한 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네요. 바로 그러니까 상상이 될 정도로 에뚜알도 그렇고 와, 야 전체 좀 감성이 있는 그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F 그룹. 야,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노래를 또 듣고 올 건데 이분의 트러블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 근데 이게 아까 저희가 포인트 안무를 잠깐 봤는데 너무 멋져가지고 멋진 안무를 보면 영상으로 수집하는 또 전통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노래 나갈 때 포인트 안무 영상 촬영을 혹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멋지게 촬영해서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분의 트러블. Yo, it's crazy. Like, ain't nobody wanna come with a new thing. But I just might look, yo, okay. What's this you send it in there? 무빙을 따라와, 네 주위를 꺼우트려. Yeah, 됐어, 초반에 다 무너진 ball. Here we go up, 그 위로 top, 벌어 top, 거길 노려왔어. 시작도 안 했지, tick, tick, boom, 난 시간이 없지. Go on and on. 원하는 play 즐기면 더 올라가 내심 바뀐 없이 미친 듯이 come at me Yo, we don't stop it on top 내 순간이 start Trouble 다들 걱정은 my business This is bust the shit and I feel it Steal it I will never break down Blackout 해내고 해도 나 해낼 것 같아 그냥 멋대로 하죠 All the way, way, way up 그래 까보기도 전에 판단은 never ever ever What you want me to say? Yeah, on my way 너 두 느낌 온다면 come my way closer 계획 같은 건 없어 너에도 every day 만족할 줄 몰라 난 지칠 줄 모르는 pace 끝없이 이어가 race oh. 시간 낭비 없이 Yo. 미친 듯이 come with me Yo. We don't stop it on top 네 심장이 shut Trouble
네, 이분의 트러블 듣고 왔습니다. 그래,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후렴구에 또 춤을 추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건데요. 와, 지금 난리 납니다. 지금 여기 찢어졌어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쫀득해요. 쫀득해요, 그냥. 송이님께서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진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분 앞으로 온 사심 충전용 사연들 열심히 만나볼 건데요. 스네이브님께서 뮤직비디오 속 칼각 군무 이슈 발생으로 충격받은 사람 여기 있습니다. 칼 군무를 이끄는 반장은 누군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잠시만요. 데뷔 준비할 때 연실 문장근 멤버가 있다고요? 네? 문장근은 이제 봤어? 아니, 문장근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저희 승원 씨가 네 맞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또 해야 되니까 멤버들 밖에 못 나가게 저희의 에너자이저를 맡고 있는 승원이가 열정맨 되기 전까지 아무도 못 나간다 이렇게 진짜요? 걸어 잠그고 한빈이 형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습을 또 한번 했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전 될 때까지는 밖에 못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될 때 그 기준이 한 번 딱 그 다 같이 틀리지 않고? 네. 아, 그렇군요. 오, 열정인데요. 근데 이제 한빈 씨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안무 반장님은 한빈 씨인 거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한빈 씨가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꿀, 그 안무를 좀 지도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연습 지도할 때 그럴 때 좀 꿀팁 같은 게 있는지. 일단은 꿀팁은 진짜 약간 시선 처리만 딱 정리되면은 진짜 잘 맞는다 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 보는지만 딱 정하면 깔끔하다라는 느낌 낼 수 있어요. 하긴 팔다리는 이미 다 잘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저는 그 시선 처리가 뭐예요? 그냥 팔다리만 잘 움직이면 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선 처리는 약간 어나더 레벨이다. 네. 그러네요. 그게 딱 이렇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마음도 잘 맞는 느낌일 거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임수환님께서 지우랑 윤서 발차기 안무 연습하다가 진짜 맞은 적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있던 것 같죠. 한번 있었지. 한번 있었어. 발차기 맞은 적은 한 번. 승훈이가 맞았었나? 한번 못 맞았어. 저 걸려 넘어졌던 것 같긴 한데. 지우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어. 근데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습니다. 맞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치와와님께서 숙소 생활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잖아요. 청소 담당, 요리 담당 등 각자 숙소에서 맡은 역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할. 역할이요? 역할을 딱 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예. 그러니까 뭔가를 다 같이 시켜 먹는 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끝에 그 먹은 거를 안 치우고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한 분은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예, 누군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지우 한번 말해볼까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랜덤으로. 그치. 아, 그때 달라요. 그때 로테이션. 로테이션으로. 그때 귀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구나. 네. 자, 그러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좀 남아가지고 이걸 또 왜 안 치우냐 하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은 이제 한 분 있으니까. 윤서가 진짜 깔끔해요. 진짜 윤서님. 청소에 기재. 그렇다고 합니다. 깔끔한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러면 멤버들은 그거를 믿고 조금 가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으시겠네요. 있겠죠? 가끔은. 아니고 있을걸요. 윤서님 뭐냐면 화이팅입니다. 언젠가 내려놓게 되든가 아니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잘 깔끔하게 지내든가. 네, 나중에 다시 또 와가지고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56님께서 승원이와 한빈이의 집 주변 30분 질주 사건이 뭐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프로필 적을 때 썰 같은 거를 적어야 돼서 적었는데 저희가 진짜 체력 훈련한다고 맞아. 저희가 집 주변을 30분 동안 뛰어다녔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요? 네, 한 번도 안 쉬고 진짜 30분 동안 그냥 막 질주로요? 체력 질주로요? 네,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이야, 말도 안 돼. 진짜, 여러분, 이거 저 근 한 2년 안에 몇 번 많이 해봤거든요. 30분 동안 쉬지 않고 전력 질주를 한다? 스프린팅이라고 하는데, 이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전력 질주를 영어로 한 거긴 해요. 그렇지만 이분들.
진짜 이렇기 때문에 더 노래 실력이 와우. 또 호흡량이 또 받쳐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승헌이가 진짜 독하더라고요. 네. 진짜요? 네. 제가 뒤에 따라가다가 아 네. 진짜 안 되겠다 했는데 이제 한 바퀴 더 돌고 오더라고요. 와, 네. 근성이 있으시구나. 네. 진짜 승헌이 진짜 잘 뛰어요. 와, 네. 전체적으로 그 연습 끝날 때까지 화장실도 못 가고 네. 그리고 이길 때까지 그 달림도 네. 집념 있어요. 예, 네. 멈추지 못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럴수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아,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시윤님께서 지우가 막내인데 막내로서 힘든 거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오. 아, 이거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네. 아,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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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뭐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 그리고 아카이브님께서 포카 사진 여러 버전으로 찍어야 했을 텐데 어렵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 이 포카 사진, 그러니까 포즈들이 아. 몇 개 했어야 됐어요? 한 명당? 한 아홉 개? 일곱, 아홉 개? 네, 아홉 개, 아홉 개, 열 개 정도.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이렇게 여러분 프로가 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멤버 중에 가장 셀카 잘 찍으신 분? 한빈이 형이. 한빈 씨가? 네. 네. 그러면 좀 연습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타고나신 건가요? 셀카는 진짜 재능인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타고나신 거. 이런 분들께는 꿀팁 여쭤볼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갖다 대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친구들한테 이제 셀카 찍는 법을 네. 이제 알려줬는데 네. 이제 그냥 폰을 들고 네.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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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진짜 한 장은 건져요. 진짜? 아, 네.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력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진들 중에 그 다양한 각도를 맞아요, 맞아요. 얼굴은 그대로 두고요, 또. 네, 또 이렇게 해서 네. 이 각도 이거 또 다르니까 다다다 네. 찍고 네. 그럼 제가 한 갤러리 와. 셀카 한 장 건지려면 100장 정도 찍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여러분 이게 노력입니다. 아, 저는 또 그냥 한 장 딱 찍고 끝낸다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타고 하신 분이라고 하려면 이거는 노력이죠. 네. 재능을 타고났네. 아, 재능을 타고났다. 아, 노력을 타고났죠. 노력을 타고났죠. 네. 재능이 타고났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약간 그 수다 떨듯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에, 어느덧 네. 보내드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네요. 아까 제가 이제 막내 이야기 했을 때 네. 네.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그 청취자분들 네.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분들과 더 함께 하시다 보면은 그 궁금증이 풀려 나가지 않을까. 이는 무엇인가? 뭐야, 그리고 궁금해. 형들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풀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수다를 떨어봤는데 어떠셨는지. 일단 케이타님 오늘 네.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같이 노래도 불러보기도 하고 되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문정현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선배님께서 진행을 그냥 깔끔하게 너무 잘하시는데. 아, 항상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한빈 씨는 오늘 어떠셨는지? 네, 일단은 이제 데이식스 선배님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두 번째 라디오인데 좀 긴장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즐겁게 얘기하다 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오님께서 힘든 과정들을 버티고 이겨내서 데뷔한 이분 정말 수고 많았어. 너희의 청춘을 우리에게 바친 만큼 이 길을 선택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게 너희의 청춘은 엠브가 책임질게 항상 응원해 데뷔 앨범 활동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말이네요. 네. 청춘을 바친 만큼 후회하지 않게. 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우씨께서 카메라를 보고 팬분들께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부금도 깔리네요. 네. 항상 응원해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셔서 어디 가서든 자랑스러운 이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윤서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엠브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옆에 있어주고 늘 지켜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반짝반짝 빛나는 이분이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과 뭐 당첨 포부 있다면 승헌 씨께서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엠브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이렇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저희 데뷔한 지 3일 되었는데 앞으로도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씨도 마지막으로 포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모습이 정말 많거든요. 다양한 모습들 정말 많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한번 음악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활동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즐겁게 건강하게 이어나가길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분의 Even More 그리고 Jukebox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가만 숨이 짙게 퍼진 밤에 내 빛은 점점 깨어나 귀에 익숙한 그 선율처럼 너를 찾아갈 시간 침대만 잠 못 이룬 꿈들과 책상에 잔뜩 쌓인 고민들 혼자 남은 텅 빈 섬 같은 밤 그 마음 아껴냈다는 light Just take your time Just close your eyes 내게 기대봐 널 위한 노래 부르고 싶어 I'll be your star 완벽한 우리의 story 걸음 더 다가와줘 서로 이끌림에 빠져가 jumping